북미에서 다시 한국으로 복귀했는데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를 선택한 이유와 함께 각오가 있다면 또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가 오랫동안 있었던 리그이기도 하고 LCK 조건이랑 상관없이 LCK로 돌아와서 좋은 성적으로 선수 생활 마무리 혹은 그냥 제가 기대하는 성적까지 그냥 최선의 노력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 대해서 아프리카랑가 제일 제 목적이랑 부합이 잘 됐던 것 같고 제가 목표하는 거는 뭐 당연히 프로로서 모든 경기 다 이기는 건데, 항상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던 답변이었는데요. 아프리카는 캐스파컵에서 아직 운영이 다듬어지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캐스파컵 이후 아프리카 코치진과 선수들은 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먼저 캐스파컵 준비 단계에서는 제가 느낄 때는 그리고 선수들이 느끼기에도 서로가 게임을 어떻게 이겨왔는지를 알아가는 느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서머 때 많이 시도하지 못한 부분들을 한계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캐스파컵 때 이제 우리는 이런 것도 해야 된다라는 약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많이 준비했었고. 결국 대회에서는 아쉬운 모습 보여드리게 됐지만, 오히려 그냥 깔끔하게 지고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선수단 그리고 코칭 스태프 모두에게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을 그냥 넘겨선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같이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성 아래에서 저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 많이 의논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맞춰 개선해 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